와. 웰컴 키트. 우와. 우와, 이거 뭐야? 너무 귀엽잖아. 나 포장지 너무 귀여워서 못 버리겠는데? 귀여워. 비주얼적으로는 저는 머리. 를 잘랐어요. 알아서 잘 내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. 저 새끼야. 사무실 다 때려부시네. 견적 먹고 있었어. 내 보스, 그러니까 기철이를 내가 지켜주면서 약간 한심을 사려고 했던 그린라이트. 이 새끼. 뒤에 불빛이 약간 녹색이 길었어. 맞춰주세요. 어머, 여기 있다. 아차. 거기서 맞춰볼까? 도망가야죠 뭐 일단. 의정이 두고 잽싸게 두고. 엄청 극적인 장면이에요. 맞아, 이게 진짜 나 지금 보면서 쫄렸어. 어떻게 보면은 사실 심장이... 부부인데 일가친척이 엄청 많은, 그러니까 나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, 공간에 내가 속이는 이 내 조직의 보스와 함께 엄청 극적인 상황인데. 없었으면 사실 의심을 샀겠죠. 아, 난 아니다라고 변명은 했겠지만 기철이의 의심을 계속 사면서 수사에서 사실은 정말 손을 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. 너가 이 새끼야! 저 상황 이후로는 거의 진짜 많이 신뢰했고 승우를 대하는 태도도 많이 변했어요. 이번이 두 번째야. 네가 나 살려준 건. 이제 나 믿는다. 그러니까 되게 복합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. 이 인물이 왜 이렇게까지 이거에 집착을 할까? 왜 이렇게까지 내가 몸 을 던져가면서 내 목숨까지 막 던져가면서 이런 위험한 수사를 할까라고 했을 때 사실 그런 보상이 엄청 크진 않거든요. 그래봐야 2계급 특진에 뭐 약간의 뭐 소정의 표창 뭐 요 정도일 텐데. 이번 기회에 경찰 나부랭이 라인 한번 제대로 한번 타보시죠. 그게 저는 약간 이 인물의 어떤 성격 기질이라고 보고, 그냥 수사에 대한 어떤 간절함과,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의정이에 대한 약간 자격지심이나 의정이네 그 집안에 대한 자격지심까지도 약간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는 약간 사이좋은 부부인데도 미묘한 어떤 거리감들이 있어요. 그게 어떤 준모한테는 엄청 큰 힘이, 원동력이 계속 되어지지 않았을까. 그리고 이제 한번 시작하면서부터 약간 관성의 법칙처럼 나도 모르게 약간 계속 진행이 되어져가는, 그러니까 뭐 물론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겠지만 이게 뭔가 약간 관성처럼 약간 멈출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의사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. 너무 무책임하십니다 부장님. 모든 사태를 다 예상할 순 없잖아요. 변수가 생기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. 이런 일이 생겼는데도 더 밀어붙이시겠다는 거네요. 제가 정기철 만난 일, 준모 씨. 아니, 수사에 도움됐었나요? 그렇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도울게요. 제 남편이 더 이상 다치지 않고 빠져나올 수만 있다면 정기철 만나라면 만나고 심리전 하려면 하겠습니다. 이 미친 수사만 빨리 끝날 수만 있으면요.
남편 때문도 분명히 있겠죠. 그게 제일 큰 이유였다고 생각을 하지만 의정 역시도 인간인지라 의정의 가정에 보면 경찰 집안의 여성, 유일한 여성 딸이고 나머지 오빠들은 경찰로서 더 저보다 진급이 위에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스스로 내가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남편도 지키는 게 당연히 1순위지만 나도 할 수 있어. 내가 여자여서 못하는 게 아니야. 나도 이런 일 할 수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어. 내가 남편을 구할 수 있어. 내가 더 잘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지가 있었지 않았을까? 라고 생각돼요. 야, 천진평. 너희 새끼야, 깡패 똘마이 타다가 빵이 들어가서 개고생하지 말고. 야, 뒤는 내가 봐줄 테니까 경찰 진짜 협조해. 저 때 뭔가 준모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본인의 죄책감을 외면하거든요. 이거는 수사 때문이라고 합리를 하는 약간 처음으로 뭔가 이렇게 본인이 와장창 무너지는 약간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거 저는 멋있다 했어요. 네. 저렇게 찍었구나. 비가 위로 올라. 비가 위로 올라가고 뭔가 이거를 어떻게 연출하시겠어요? 준모가 경찰로서 하는 가장 병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사실 이거 연출할 때 최대한 이 감정을 어떻게 좀 보여줄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했고 또 막 비가 올라가는 건 저는 준모가 이 상황을 보고 아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면도 막 이렇게 좀 특이하게 한 것도 뭔가 이제 최대한 준모의 심리를 뭔가 이 상황적으로 좀 잘 묘사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. 그리고 약간 그 와중에 이제 또 희철이는 또 여기서 의정이를 의심하고 있죠. 의정이를 맞아. 또 본인이 여기서. 사랑하는 저 여자를 의심을 하고 있고. 그리고 저 시작은 사실은 의정이를 지키려고 이제 준모가 저 천진평이라는 사람한테 이 자료가 넘어가지 않게 쫓아가다가 사실 이런 상황들이 막 복합적으로 막 발생을 하는 건데 약간 되게 묘한 것 같아요. 저는 이런 서로가 막 꼬여있는 이런 각자의 상황들이 많은 어떤 입장들이나 마음들을 다 서로들이 숨기고 있는 거라. 제가 알기로는 중국 분들은 55세 이상 조선족만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젊으신 분이 들어오실 줄은 몰랐습니다. 나 이것도 처음 봤어. 나 저거 너무 좋아. 홍콩 영화의 오마주 아닌가요? 맞아요. 진짜 미쳤어. 이런 준비도 없이 이런 일 할까 봐요? 한국 분인지 몰랐습니다. 아니, 나 조선족 맞아요? 청 사장님이 의외로 순진한 분을 보내셨네. 혜련 역이 제일 늦게 나중에 캐스팅이 됐어요. 만나봤을 때 되게 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. 일반적이지 않고 좀 특이해. 그러니까 뭘 안 했는데 그냥 오는 기운이 되게 세가지고 되게 혜련이랑 잘 맞겠다 싶어서 이제 여기 있어. 네, 전 이번에 형서랑 처음 이제 같이 작업을 해봤는데 저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너무 신선하고 너무 새로웠고 또 새로운 호흡을 가진 또 친구랑 뭔가 대사를 하고 같이 현장에서 작업을 하니까 새로운 느낌? 승우 씨는 무슨 깡패 같지 않고 군인 같아. 그리고 새로운 자극들?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만약에 저랑 같이 일을 하시면 계속 저랑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예전 친구들이랑 아직도 함께 하던데 동업하는 건가? 아니면 부하 직원? 궁금한 게 많네요. 애정이 누나랑 잘 되게끔 네가 도와줘라. 너무 안 되겠지.